자, 그러면 이제 또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또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엿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실시간 수다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새벽에 또 뉴욕 시장이 다우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이것이 또 여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5월 시장이 뭐 쉽지가 않네요.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나 이슈들이 다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5월에는 보통 시장을 떠나라라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5월만 되면 뭐 세리메이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2010년 이후로 보면 5월에는 유독 증시가 좀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본다면 그러면 뭐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비중이 비슷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증시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셀리메이 더 많이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4월부터 또 대차장고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마침 5월의 첫 거래일인 5월 3일에 또 증시가 2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20포인트 또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4일, 4거래일 동안 한 12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이런 이 안도감이 있었는데 전일하고 오늘 특히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굉장히 거셌었죠. 그러면서 좀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5월의 조정은 좀 단기적인 조정, 일시적인 조정이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5월 증시가 약했을 때와 강했을 때를 본다라면은 약했을 때는 사실 5월에 좀 단순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라면은 5월 코스피, 특히 대형주들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증시,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본다라면은 이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실적 올라가고 있고요. 뭐 실적 컨센서스 상향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 전망치, 제가 이익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5월 증시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증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도 이익 전망치가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이 쉬운 부분들은 코스피에 있는 대형 섹터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죠. 뭐 그쵸. 그중에서도 사실 특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조선 철강,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소비는 늘었고요. 이 생산은 줄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와 수요 양쪽 측면에서 모두 좋은 모습들이 있고 소비재 섹터들 뭐 분노의 매수가 나오고 있죠. 이 주식 네. 매수가 아니라 이 소비를 소비. 분노의 소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은 실적으로 뭐 거의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기대감 가지고 있는 면세점 이렇게 소비재 쪽으로까지 이 소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중에서는 조선 철강 그리고 이 소비재 섹터들 화장품 백화점 관련한 이 섹터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5월에도 역시 뭐 세린메이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다. 결국에는 실적을 잘 살펴야 되고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